다녀왔습니다. 어, 있어? 잡았어요? 잡았어. 야, 있어. 우와. 두둥. 두둥. 와, 나 떨어졌어. 오! 오! 떨어졌어. 어? 없네. 없어. 뭐야? 없어. 여기 있잖아. 떨어졌어 또. 아. 와. 아니, 우리 민물장어 자연산. 아, 원래 두 마리를 잡았는데 한 마리가 지금 이렇게 빠졌어. 대박이다. 어? 어떻게 다 빠졌어, 그거? 한 마리? 아니, 솔직히 진짜 이건 제가 볼 때는 제작진들의 이거는 책임인 것 같아요. 네네. 두 마리가 딱 걸렸는데. 와! 야! 와, 대박, 대박. 헬리캠 먼저 좀 내리고 갈게요. 어, 잠깐만. 왜? 잠깐만. 왜? 나갔어요? 한 마리가 없어. 어? 잠깐만, 한 마리가 없어요. 아까 확인했는데 여기 물에서는 두 마리였는데. 저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아까 분명 두 마리였잖아, 그치? 네. 뭐야? 여기 물에 놓자마자 애가 빠져나간 거 아닐까? 아니. 아, 일로 나가. 나가? 아. 여기? 여기? 아. 야. 여기 타고 올라와서 여기를. 어, 저기 빠져나갔어. 먹고 살려니까 제 지도. 아. 아, 헨리야. 아. 한 마리.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솔직히 더 큰 애가 빠졌어요. 얘보다 더 큰 애가. 아니, 원래 이거는 그런 게 안 돼요. 그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저희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굳이 그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건 인정하지 않으세요? 아 진짜요? 이거보다 더 컸던 것도 봤죠. 인정하시죠? 네. 그 두 마리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보양식 먹고 건강할 거라는 걸 인정하시죠? 아니 그래서 아. 우진이 형, 뭐 이렇게 좀 형이 좀 오래 했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좀 한 가지 이렇게 좀 딜을 해도 들어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네. 아니 사실 우리도 여기 지금 원주민들한테 가서 아, 직접 네. 우리가 코코넛 이거 갈아갖고 왔거든 이거. 이거 딱 한 마리 분량인데 한 마리밖에 없네요. 아, 감안해 주세요. 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네, 비상대책위원회 몇 가지 안을 저희가 좀 고를 수 거쳐서 있게 고민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갑자기 달라고 그러면은 어 그렇지 아 맛있겠다. 예스 좋았어. 나는 그거를 이거를 장어에다 바르려고 진짜 맛있겠다 진짜. 이거를 우리가 소스로 발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넣지 마. 아 그냥 물을 짜요? 넣지 말고 완전 원액을 짜야 훨씬 달콤해. 그럼 야 우린 이거 하자. 손주 병만 형이랑 저랑 예. 네. 네. 뭐 포를 뜬다고 어, 그거 잡아 그래 두 마리 잡았으니까 한 마리 보내주고 예. 한 마리 먹고 석수해 보이 오빠가 이거 짜주시고 그거에다 짜면 될 것 같아. 여기다가 저는 코코넛을 원래 좋아해요. 냉장고에 항상 코코넛 워터가 항상 팩채로 들어있고요. 헤어 오일도 코코넛 향 나는 거 쓰고 저는 코코넛 말린 칩 이런 거 사서 저는 항상 먹거든요. 좀 되게 좋은 기술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먹었습니다. 아 두부 만드는 것 같아. 와, 막이 나. 그래도 재료를 쓸 수 있게는 더 손색 없을 것 같아. 기가 막혀. 오, 완전 됐어 이거야. 빨리 커피 꽁이나 따야겠다. 빨리 씻어. 손으로 힘 빡 주면은 두 알도 나와. 아직 맞네. 아 진짜 이 50도 진짜 정성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야 이따가 이거. 커피랑 그거 코코넛 밀크 섞으면은 카페 라떼 나오나? 나올 것 같은데? 코코넛 커피. 내가 진짜 이거 커피 진짜 안 먹는데 이건 내가 꼭 먹어보고 싶다. 형 이거 한번 씻어야 되는데. 그 애 놓고 말리면 되죠. 말리 한번 씻어가지고. 흘러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가벼운 것들은 좀 올라와가지고 위에 걷어내야 되는 건다. 햇빛 쨍쨍한데 놔둬야 될 것 같아. 괜찮아, 안 아프고. 오케이, 됐어. 아, 이거 뭐야? 잡아. 와, 이거 손질해온 거예요? 응. 와. 와, 이게 모아두니까 많다. 많지. 아, 이 판이 덜 타겠지. 와. 끝내준다, 끝내줘. 석쇠를 올려놓고. 이제. 아. 이거를 코코넛 밀크에다가 아 이거 어느 정도 굽고 나서 갇혀갈까? 굽고 나서? 와 굽고 나서 하자. 뼈도 맛있네. 아 진짜 아 짜증. 그래서 이게 더 잘 익으려면 바나나 잎이지. 바람이 불어갖고 열이 위로 못 올라가잖아. 열을 위로 올라가게 옆을 막아줘 버립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열이 위로 가지. 아, 안 빠지니까. 네. 그렇지. 와 점점 열이 이제 바로 위로 올라가. 그러네 진짜로. 네. 아 지금 맛있겠다. 잠깐만 저 방금 뒤집었어요. 어? 완전 노릇노릇하게 밑에. 아 더? 손질하면서 조금 뜯어 먹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적어? 누가 장난치는 거지? 제가 조금 먹은 것 같은데 제가 좀 장난친 것 같아. 내 제가 들고 왔거든. 아니 같이 있었잖아요. 네가 먼저 들고 갔잖아 이거. 그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가운데를 한번 끊었어. 상준아 잡아라. 잡아 잡아 잡아. 죄송합니다. 잡아. 칼로 끊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로 칼로 칼로. 아 미안해 진짜로. 참아 아파도 참아. 아파도 아파도 참아 아씨. 아파도 참아 아씨. 아프지 이 녀석아. 아프지 이 녀석아. 아파도 참아 아씨. 우리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 어, 살렸어. 아, 살렸어. 살렸어. 네, 이제 역할 바꿔서 해볼게요. 아니 아니 알 것 같아. 해봐요. 매치기 있네. 아프다 이 녀석아. 아하, 아프다 이 녀석아. 아하, 아프다 이 녀석아. 아하. 이렇게 하는 거야. 대그 기본. 살렸어. 야, 아, 네. 야. 어, 나 왜 이렇게 아프지? 너무 신기해. 아, 지금 여기에다가 발라. 코코넛 밀크를 발라 지금. 지금 코코넛 밀크 어디 갔어? 여기.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걸 짜면서 이렇게 갖고 묻혀 갖고 구워. 이렇게 해서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좀 아주 발라. 나중에 하다가 그거 딱 눌러붙으면 또 바르고 바르고 해. 와, 이 뼈. 뼈 맛있겠다. 예스, 예스. 와우. 와. 코코넛을 또 발랐어, 또. 아. 잘 보자. 아무리 봐도 엄마랑 똑같단 말이야. 손으로 팍팍하잖아, 뭐지. 뜨거운 거 이런 거 없이. 장갑 꼈잖소. 은정이가 약간 저희 엄마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얌을 닦죠. 일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않고 계속 부지런히. 칭찬일까? 응, 칭찬. 진짜 그 누나의 그 포근함도 느끼고 정글에서의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여자 멤버. 하나하나 진짜 야무지고 야 진짜 대단한 하문정. 진짜 정글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하문정이에요 진짜. 자꾸 부담. 어떡해 이 통실통실한 거 보소. 진짜 맛있어. 장어 그 색깔이 나오네. 그 식당에서 먹는 그 색깔이. 윤기가 딱 코코넛 밀크 들어가니까 윤기가. 네. 처음에는 그냥 이거 뭐지 말라 비틀어지겠는데 그랬는데 코코넛으로. 아 노릇노릇해. 대박이다 진짜. 파기도 지금 고소한 향 나. 냄새 확 올라, 확 올라왔어. 고등어 같아 고등어. 와.
이 귀향. 이 귀향. 와,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와, 냄새. 네, 냄새. 코코넛. 태어나 처음 먹는 자연산 민물장어. 달아, 달아. 단향이 나. 그 장어 냄새하고 장어 냄새랑 코코넛이 냄새가 코코넛 향도 나요. 자 이제 와 와 이렇게 먼저 드셔야죠. 네. 왜요? 괜찮아? 좋아. 오케이. 지금 우리가 뜨거우니까 네. 와 아우 아 코코넛 그 밀크가 비린내를 더 잡아줘서 와 맛이 미쳤네 이거. 이게 입에 쫀득쫀득 붙는다. 그러면서 살이 질긴 게 아니라 되게 녹는데 쫀득쫀득한 게 있어. 언니랑 나랑 나눠. 맛있었네. 이 껍질 먹어, 껍질. 이게? 손에서 못 들어요. 엄청 들어. 완전. 핥다가. 끝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기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와. 아 진짜 맛있다. 와. 아 살이 질긴 게 아니라 되게 녹는데 쫀득쫀득하네.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사냥을 더 갑시다. 와. 오늘 아 이거 장어 먹어야겠다. 더 장어를 더 먹어야겠다. 이거 어떻게 잡아요? 와 진짜 맛있다. 저는 이것만 먹으면은 저 여기서 한 달도 못 할 수 있어요. 오늘 잡으러 정말로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그리고 무슨 고기 맛이 나냐? 저도 얘기 들었는데 자연산의 특징이 약간 흙 냄새가 살짝 난다 그랬거든요. 흙 냄새가 진하지 않은 게 코코넛을 계속 그 발라주면서 구워서 코코넛의 기름진 거랑 이 장어의 원래 기름진 거랑 둘이서 믹스가 너무 잘 됐어. 약간 스모키한 향도 나고 정확한 맛 표현. 진짜 와 소금기하고 오빠 돌고 이제 또 일로 돌라. 와. 아, 좋아요. 안 불렀어요. 와. 담백하다.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 너무 양식이랑. 손질해갖고 이거는 코코넛 밀크에다가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놓자. 아, 좋아요. 안 불렀어요. 와. 한 면씩 더 먹어.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 너무 맛있다. 무슨 고기 맛이 나냐? 몸 안에서 장어의 그 육즙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장어 먹어야겠다 더. 장어를 더 먹어야겠다. 이거 어떻게 잡아요? 그냥?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뼈다 그냥. 와 야. 장어는 이거 빨리 통발 하나에서 빨리 들어가. 진짜 그렇게 맛있어? 약간 스모키한 향도 나고. 정확한 맛 표현. 뼈 먹어봐. 진짜. 뼈 먹을래. 와 무슨 뼈 맛도 이래? 와 이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이거 1인 1장어 해야 돼. 아, 성균이 이거 언니 8마리 잡아. 먹어. 와 갑자기 힘이 난다. 힘이 나 갑자기 먹은 근데 이거 한국에서 먹어보는 장어가 아니야. 아 이거는 달라. 클래스가 달라. 클래스가 달라. 야 요거는 이거는 아, 진짜 고급이야. 이거는